안녕하세요. 모터레프 김상념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지금? 저도 뭐 이런 곳에서 오프닝을 찍은 건 처음인데, 이런 원목이 굉장히 좋은 나무 재질,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의자가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런 실내의 환경, 정말 사람에게 포근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는 실내 환경처럼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환경을 중요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차는 국내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의 그런 고급스러움이 기존의 양산차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모델입니다. 바로 노블클래스가 새롭게 내놓은 EQ9 헌데헤드 리무진입니다.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덥네. 네, 저는 뭐 이 노블클래스 아직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컨버전 브랜드로서 완성차를 이제 튜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노블클래스에 가장 먼저 내놓은 차는 바로 이 카니발 모델이고요. 겉으로 보시기에도 많이 좀 다르죠. 기존 카니발과 그 하이리무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외관 디자인과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 튜닝을 많이 진행한 차입니다. 정말 이 카니발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였나를 새삼 느끼게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트부터 전부 새로운 가죽으로 감쌌고 이렇게 재단까지 모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최고급 그 알칸타라 소재, 스웨이드 소재를 써서 더 멋을 냈고요. 이런 바닥 재질도 정말 우드, 진짜 원목을 사용해서 이런 좀 편안함을 더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리무진은 리무진 다워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 브랜드가 이제 노블 클래스입니다. 뭐 기존 카니발이 뭐 4천만원, 5천만원이라면 이 차는 한 그것만큼의 가격을 더 내야 만들 수 있어요. 뭐 제작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회사의 회장님부터 뭐 연예인분들까지도 뭐 이 차를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노블클래스가 최근에 내놓은 차가 바로 이제 EQ9 헌드레드 리무진입니다. 이번 달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노블클래스가 만든 EQ9 헌드레드 리무진입니다. 노블클래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작사로 이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의 정식 이름도 제네시스 EQ9 헌드레드 리무진이 아니라 노블클래스의 EQ9 헌드레드 리무진입니다. 지금 이름이 너무 긴 관계로 그냥 EQ라고 할게요. EQ. 이 EQ가 거의 외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EQ와 동일하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투톤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이 노블 클래스 엠블럼이 살짝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이 리무진 모델답게 B필러가 굉장히 넓고요. 이 B필러에도 노블 클래스 엠블럼이 붙어 있습니다. 뭐 뒷모습도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 투톤 컬러 속에 이 노블클래스 엠블럼이 이제 새롭게 붙어 있는 정도. 네, 나머지는 동일한데요. 이런 옵션이 완벽히 그냥 선택사항이고요. 이런 엠블럼이라든지 투톤 컬러를 아예 선택을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노블클래스에도 사실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노블클래스가 만든 EQ9 헌드레드 리무진의 가장 큰 특징,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시도한 적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막 방탄차 리무진 정도만 이 정도로 파티션을 칩니다. 바로 이 센터 파티션이죠. 저는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동안 많은 플래그십 세단이 뒷좌석이 편안하고 넓고 이런 건 강조가 돼 있지만 이 뒷좌석의 프라이버시, 내가 아무리 그 운전 하루 종일 운전기사와 몇 시간을 보낸다고 한들 정말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라든지 뭐 긴밀한 얘기들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모두가 운전기사가 들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파티션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파티션이 이중접합률이에요. 이중접합률이고,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에 방음제를 정말 많이 넣었거든요. 흡음제와 방음제를 정말 많이 넣어서 이 앞쪽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밀한 만남을, 아, 은밀한 만남이래. 뭔가 비즈니스상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정말 이런 파티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투명도가 있죠. 앞좌석이 보이지만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지 또알 수가 없어. 누굴 만나는지 비밀로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스피커도 있어요. 스피커를 누르고, 김 기사, 어디로 가지? 뭐, 이런 것도 되고, 어쨌든 저는 이 파티션, 그리고 뭔가 이 프라이빗한 공간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차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제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또 차를 만드는 걸 고려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맨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제일 처음 물어봤던 거는 안전이었어요. 이 파티션을 적용하면서 뭔가 안전상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정식으로 이런 걸 구조 변경 승인 요청을 받았고 우리도 더 자체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결과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노블 클래스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는 일단 기본적인 디자인은 제네시스 EQ900과 동일합니다. 일단 넓고요. 이런 가죽들도 상당히 푹신하고 시트의 느낌도 안락하고 좋습니다. 노블 클래스 자체도 이런 가죽의 질감이나 재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건 특별히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뭐 바꾼 점이 있다면 이런 헤드레스트 쿠션 같은 거를 노블클래스가 또 따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발판도 노블클래스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꽤 견고하게 만든 느낌이고, 노블클래스가 새로 만든 이런 가죽에는 그 이탈리아 최고급 가죽 중에 하나인 파스비오 가죽을 이제 공급받아서 이 숙련된 작업자가 직접 재단과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스비오 가죽은 이 매트에도 적용이 됐고, 이 앞쪽 파티션 쪽의 앞쪽 가죽도 파스비오 가죽이 사용됐다고 해요.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콘솔 박스도 굉장히 넓고요. 이런 쪽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컵홀더도 있고, 컵홀더 앞쪽엔 또 이만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시면 수납 공간은 진짜 많은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색 있게 꾸며놓은 수납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움 이런 것도 없고, 사실 이런 부분을 노블 클래스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까지 꾸며줬다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우리 여기는 그 샴페인 넣어두는 그런 냉장고가 좀 있어야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쪽에는 뭐 현금 따발, 돈 따발을 막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테이블, 원래 있지 않나? EQ900에? 네, 테이블은 별도의 테이블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네요. 어디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앉는 의자들은 정말 편안하게 돼 있고, 여느 플래그십 세단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가 있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앞좌석이 막 젖혀지고요. 이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보통은 그 앞좌석 백레스트 뒤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차는 정말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 느낌이에요. 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 저처럼 다리 긴 사람도 이렇게 다리를 충분히 뻗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도 기존 EQ900에 적용되어 있던 거를 노블 클래스가 새롭게 달아 놓은 겁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건 있지만 아마 좀 제작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한 것 같아요. 터치 에어리어가 있어. 성남시 안 눌러져. 아무래도 그 BMW는 이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드라이브로만 조작을 하는데, 그걸 좀 따라 했는데, 지금 오히려 BMW는 이제 다시 터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그좀 뒤늦게 쫓아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EQ900을 처음 타는 거예요. 뒤늦게 지금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새삼 좋네. 차가 엄청 조용하고, 이 조용한 거는 7시리즈 S클래스 절대 안 부럽습니다. 이게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에어컨 소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네요. 기본적인 제어와는 EQ900과 동일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V8 5.0L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굉장히 좋은 엔진이에요. 이런 플래그십용으로 만든 엔진이고, 이런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물론 그 S63이라든지 뭐 M760Li 이런 차들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지만 좋잖아요. 연비는 정말 최악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 플래그십을 이끌기엔 부족함이 없는 엔진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그 VA 사운드도 느껴져요. 그 가르릉거리는 그 사운드도 좀 느껴지고, 변속기도 8단 변속기도 나름 신속합니다. 뭔가 그 아이신이나 ZF에 비해서 캐릭터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현대차가 내놨었던 주류를 이뤘었던 그 6단 변속기에 비해서는 훨씬 여러 가지로 나아진 모습입니다. 뭐 반응성도 좋고, 이런 직결감도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얌전한 인상을 주는 거는 맞지만, 크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차라리 이런 가죽을 더 많이 티를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우드 쓰인 소재가 썩 그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트렌디하게 알루미늄 금속을 조금 더 많이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블 클래스의 평가는 EQ900 리무진 정도면 꽤 충분히 고급스럽고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뭐 실내 가죽이라든지 뭐 이런 만듦새들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 차는 뒷좌석에 많은 것이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앞좌석은 뭐 별도로 튜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세팅을 해준다고 하네요. 오, 탄탄해, 탄탄해. 잘 달려요. 아, 확실히 그 서스펜션이 붕 뜨는 감은 있어요. 예전만큼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출렁이진 않는데, 확실히 붕 떴다, 붕 가라앉는. 그래도 회전 반경은 꽤 괜찮은 편이네요. 이 차도 은근히 신기하게 독일 차처럼 크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잘. 그만큼 엔진 성능도 좋고, 스티어링도 꽤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반응들이 좋아요. 준이야! 잘 들려? 되게 소리가 먼 것처럼 들려. 이 뒷좌석에 에어컨이 꺼졌다 그러네요. 뒷좌석 에어컨 어떻게 켜는 건지 모르겠어. 자, 이 앞좌석에서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인터폰밖에 없습니다. 인터폰 누르고 회장님, 차를 잠시 제 화장실 옆에서 세우겠습니다. 뭐이 정도? 이 파티션의 불투명을 조절은 못합니다. 이 스마트 글라스는 뒷좌석에서만 조절이 가능해요. 확실히 앞은 그냥 운전만 하는 용도입니다. 차가 좀 확실히 무거워요. 뭐 여러 가지 파티션도 넣어놨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면서 무게가 약간 한 80kg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80kg가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난 수치는 아니지만, 언제나 사람을 한 명, 성인 남성을 태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코 가벼운 건 아니죠. 승차감이 일단 운전석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요철을 지날 때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충격이 이제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출렁대는 느낌도 없어요. 좀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그7 시리즈와 S 클래스를 좀 어느 정도 흉내를 잘 낸다, 뭐그 정도 느낌이에요. 막 대등하다 소리는 뭐 당연히 안날 거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릴 때는 좋아요. 이렇게 평온하게 달릴 때는 솔직히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진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고소 안전성이라든지 뭐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그 7시리즈나 S클래스처럼 정말 바닥에 딱 붙어있는 느낌, 이거는 이 차로도 이런 차로도 시속 200km, 250km 달려도 거뜬하다는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런 소음이라든지 승차감도 약간 이 도심을 달릴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크루즈 상태, 진짜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쭉 갈 때는 잘 만들었다, 요런 느낌은, 요렇게 이런 도로를 달릴 때의 느낌은 오 괜찮은데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가 확실히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조건, 우리가 많이 타는 조건, 일상적인 조건에서는 티가 잘 안 나게, 이 허술한 게 티가 잘 안 나게 하는 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석에서 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 이 차는 뒤에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차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내가 이 차에 탔으면 더 안전해야 되고 더 잘 달려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지금 340km 고작 달린 신차거든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거의 전시만, 노블클래스가 전시만 해놓은 차인데도 뭐 브레이크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진짜 있는 힘껏 밟아야 원하는 만큼 쓰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너무 약할 뿐더러 급제동을 했을 때도 한쪽으로 살짝 쏠리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승차감은 좋다.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승차감, 이런 방음, 이런 것들은 탑클래스 그 수준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역시 기본기, 차의 기본기는 좀 아직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는 정말 버겁습니다. 천천히 달리는 게 상책이에요. 자, 일단 무엇보다 뭐 주행 감각보다는 제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 승차감이 어떤지, 그리고 이 파티션이 어떤 느낌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와인딩 로드를 살짝 달려봤는데요, 뭐 예상했던 것처럼 적합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래도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출력 면에서는 크게 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 노블 클래스의 EQ900 리무진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뒷좌석 리뷰를 진행할 건데요, 저 혼자 진행하면 조금 심심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한 손님, 사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흔한 손님인데 일단 한 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김다혜입니다. 아, 예, 박수 칠 정도는 아니야. 오늘 왜 오셨나요? 오늘 이제 노블 클래스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 제가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여성 게스트들과 이 리뷰를 찍었는데 그분들을 다 물리치겠다, 자기가 뭐 이런 각오로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뒷좌석에 함께 타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차라는군. 아까부터 만승 씨 운전을 조금 험악하게 하신 것 같던데. 하기사? 김 회장님, 어디로 가면 네? 되나요? 제가 회장인가요? 김 회장님? 정신 차리시죠, 김 회장님. 맛집으로 가주십시오. 지금, 지금 회사가 위기입니다. 좀 싼 맛집으로 가죠, 그럼. 자, 어떤 거 같아? 아까 카니발 탔잖아. 네. 지금까지 카니발 탄 거와 어떤 거 같아? 카니발보다 승차감 훨씬 좋아요. 자, 봐봐. 요 버튼 있지? 네. 이거요? 여기 요 버튼. 어, 그거 눌러봐. 한 번만. 딸까? 시트가 가는 대로 몸을 맡겨. 오. 저항하려 하지 마. 어? 이게 훨씬 괜찮은데? 그치. 여기 등받이 더 안 느껴지나? 어, 됐어. 이게 지금 회장님 모드. 출장 갔다 오신 회장님 모드. 대박이다. 짱 좋다, 진짜. 어제 술 먹고 출근하시는 회장님 모드. 그럼 나 옆에서 회장님, 뭐 오늘 미팅이 있습니다. 어깨에서 좀 대령해다. 아, 진짜 편해요. 아까 이 카니발이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아까 그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보다 더 편하진 않았어요, 시트 같은 것도.
운전기사가 이렇게 쳐다보잖아. 이렇게 내가 자는 모습을 운전사한테 들키면 좀 쪽팔리잖아. 내가 회장인데 지금 저희 보이는 거예요? 어, 보이지. 우리도 같이 보이는 거야. 딴 데 보고 인사하시는 거 같아. 이게 약간 반사가 있긴 해. 아. 근데 우리가 회장님이 술 먹고 막 이렇게 입 벌리고 자면 쪽팔리니까 네. 여기 이제 스마트 글라스 버튼을 딱 누르면 빵. 그렇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거 우리가 누르지 다시 누르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돼요? 그렇지. 저 앞에서는 아, 네. 이걸 바꾸지 못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대신 여기 이제 인터폰 기능이 있어. 이걸 누른 다음에 하기사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네 이러면 딱 되는 거야. 그럼 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무 갇혀 있잖아. 네. 그래서 이 뭘 전달해주고 싶은데 하기사 내 핸드폰이 이상하네 하면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맞아, 맞아. 이걸 이제 또 뚫어준다고 해. 그런 것까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 지금 들어간 거 제 발 때문에 들어간 거 맞죠? 그, 네가 발로 쳤잖아. 안 쳤어요. 그냥 자기가 저절로 가던데. 고장났네. 아니에요. 어, 이게 근데 보통 자동차 운전 기사는 굉장히 운전 조심스럽게 하잖아. 네. 그래서 뭔가 좀 믿음이 가는데 이 앞이 안 보이는데 만승이처럼 이렇게 막 운전하니까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뭔가 저 지금 멀미 날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서? 네. 그치. 앞에도 좀 보고 이러면서 가야지 멀미가 좀 들라는데. 그리고 지금 벌써 머리가 어지러워. 산을 가고 있잖아. 응. 여기는 자는 모드야 진짜로. 맞아. 자는 모드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든가. 아우 운전을 정말 이렇게 멀미 날 때 다시 이렇게. 맞아. 아 이게 근데 뭔가 이 실계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운전석 같아요 느낌에 살짝. 아 이렇게 아예 또 막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장난감 운전대를 하나 옵션으로 이거 방음 뭐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차 자체가 방음이 잘 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막으면서 방음을 더 완벽하게 해놓은 거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자리는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외부 소리가. 우리 약간 그 뒷바퀴 쪽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만 들리고 바람 소리라든지 옆에 차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 맞아 맞아. 그냥 에어컨 소리가 어 에어컨 소리밖에 안 들려 지금.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 뭔가 살짝 어색한 느낌? 소리가 너무 안 들리니까? 밖에 소리가? 그치 약간 뭔가 이상한 공간에 와 있는 느낌. 네. 아, 근데 진짜 막 사장님들은 휴식하기에는 딱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요 자세도 편해. 저도 아까 그것도 편했어요. 그리고 요걸 했을 때는 소리가 좀 들어간대. 아무래도 이 공간이 열리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소리가 들어. 아 근데 이거 되게 답답하다 차가. 응. 대박 대박. 그렇지. 좋다. 이렇게 듣는 거지. 응. 차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완전 영화관 되겠네 이거. 노래만. 아 진짜 영화 봐도 되겠다. 영화 여기에 틀어놔도 되겠다. 어 어지럽다. 아, 바로 어지럽다. 나도 뭔가 멀미한 느낌이야. 저도. 나 너무 멀미한데 갑자기? 저도. 멀미 생각하니까? 코너 커브 이런 게 많아서 그런가? 회장님이 이런 데 오실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건 골고루나 달려야 이렇게 좀 한결 낫다. 저 숨통이 트인다. 아 이게 환기가 좀 힘들구나. 제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그냥 리무진이랑. X 원래 EQ. 오 마이 갓. 근데 이거는 무슨 차를 타도 만세가 저렇게 운전하면 멀미해. 네. 조만간 잘릴 것 같은데. 졸려. 산소가 부족한 거야 이건 지금. 맞아.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멀미가 엄청 편할 것 같아. 지금. 아 힘들다. 머리. 안승 씨한테 말해야 되나? 떠들게. 만승 씨.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만승 씨. 만승 씨 제 말 들려요? 안 들리나 봐. 만승 씨 제 말 들려요? 만승 씨 제 말 들려요? 뭐 저 무전기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만사 열어줘야지 네가.
아니 기사가 사장님 내리는데 문을 열어줘야지. 아 하기사 진짜 잘라야겠어. 네 저희는 이렇게 EQ9 헌드레이드 노블 크레스가 만든 플래그십 세단을 타봤습니다. 어땠어요? 일단 멀미를 좀 많이 했고. 아, 그런 얘기하지 마. 일단은 회장님 하루 체험기 같았어요. 30분 체험기? 네. 30분 기분이 어때요? 체험기. 그냥 편안하고 회장님의 세상을 살짝 엿볼 수 있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이 개인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이렇게 좋은 것인지 저도 좀 새삼실감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튜닝 브랜드 중에서 브라부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독일에요. 지금 점점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전 세계 튜닝 시장에서 가장 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노블 클래스도 지금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정말 한국의 브라부스처럼 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들이 많아질수록 뭔가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좀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김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회장님. 바이바이. 난 집에 간다.